베이직이. 아, 네. 에이, 끝났습니다. 에이, 취약 통지서 받으러 가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이야? 그치, 다 원래 등기로 오는 거지. 우리 이사를 딱 이 시즌에 해가지고. 그게 아니야? 그 치약 통지서 받은 거. 감사합니다. 그걸 써서 아, 학교에 제출해야 돼. 아... 다니엘 학교 가는 거야? 어느덧 우리가 초등학생의 부모가 됐네. 혹시 치약 통지서 어디다 내나요? 아. 좋을 것 같은 사항들 이거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통합 버스가 있는데요. 아. 네,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.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인데요.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신청 기간 내에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직접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그 특수학급 교실은 어디 있나요? 1층에. 네, 잠깐 봐도 돼요?
나가시면 살짝 그 아. 밖에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나가서 얘기할까? 아직까지는 학교에 대한 난 두려움만 있어. 두려움이 있어? 응. 걱정도 많이 되고.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, 어? 아니면은 뭐 저기 방과후 가기 전에 뭐 돌고 거기, 그러니까 다니엘만 뭔가 케어가 없이 혼자 있어야 되는 그게 나는. 아, 그 실무한 선생님 있으니까 쓰실 거야. 근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내고 살 수 있지 다니엘이. 네. 유치원 때도 어.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민하고 그치.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안 접해본 세계니까 그래. 그래서 더 떨리는 건 있구나. 안녕하세요 고객님,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. 녹화를 시작합니다. 될 수 없어. 부딪혀보고 강해져야 돼. 잘할 수 있을 거야. 다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고 하는 데니까 학교가. 뭐든 시작이 어려운 거야. 시작이 걱정이 맞아. 두세 배로 더 많고 막상 시작하면 이것보다 늘 좋았지만 그 시작은 두려운 것 같아. 언제는 네,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더 그렇게만 생각되더라고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아주 좋은 생각. 우리 다니엘 잘해낼 거야. 다니엘 계속 잘하고 있고. 화이팅! 3월 2일이 입학식이던데. 화이팅! 화이팅! Sometimes I wanna say something bad about love. Sometimes